에그 튀기는 거 가셨어요, 선배님? 가깝죠, 아까 우리 거기랑. 아,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저희 원래 방송국 TV에는 이제 상암동에 있으니까 다 상암동 근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너무 일하기가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아파트 101동, 103동, 107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다 다시 합치자. 그럼 나피디님 건물이에요? 아니요, 회사 건물이고요. 회사인데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기본적으로 계기를 봐야 돼요. 물론은 1등 공신. 그거의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 사람이라는 거지. 말만 했고 남한테 쉐어하지 않고 자기만 가진 거야. 그 정도 내 거 아니라고 내 건물이.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가봤는데 누가 봐도 나영석 거야. 그럼요. 그리고 경청하시다. 야, 이거 진짜 소문난다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나영석은 절대 군주였어. 내가 본. 절대 군주란 말이 너무 웃기다. 아니 왜 있잖아 자금성 같은데 이제 조금 가는 신하들 있잖아. 자금성이 이제 길고 크잖아. 그거에 대한 위압감.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 궁전이 에그 이즈 커밍이야. 아니 근데 에그 이즈 커밍에서도 최근에 세븐틴 친구들의 나나 투어가 유럽 간 거. 세븐틴 빅팬이세요. 어머 어머. 그러세요? 아니 그 부석순 노래가 너무 좋더라. 아 진짜 빨리 아니라. 해야지. 빨리 해야지. 개인적으로 제일 팬은 누구예요? 부승관 씨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예능 너무 잘해. 예능 너무 잘해. 7시에 만나준가 그 노래 제 컬러링으로도 했었어. 어머 완전 빅팬이네. 컬러링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컬러링이요? 저희 때 이제 그게 싫어서 통화 연결음으로 바꿨다가 컬러링 빼줘. 빼줘. 왜요? 언니 컬러링 좋아 괜찮아요. 부승관 선배님 한번 연락 통화. 승관이? 너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승관이 내가 갖고 있어 이거 번호. 진짜요? 난 심해 방송 많이 했잖아. 전화 한번 내가 해볼까? 알잖아. 전화 왔나 봐. 승관아. 스피커폰 주실 수 있어? 잠깐만,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 잠시만. 갑자기 당황하시면 어떡해. 담당해, 얘는 그렇게 희선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녹화 중인데 너 잠깐 통화 혹시 해도 되나 해가지고. 아 누나가 팬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바꿔드릴게, 잠깐만. 승관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어하신다. 어떡해. 너무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와. 어떻게 바로 가야 되나요? 바로 가버릴까요? 시간이 괜찮아, 물어봐봐, 시간 괜찮아. 순간 시간 되면은 잠깐 어떻게 회사 얘기해서 진짜요? 진짜? 여기 연탄 공장인데 왜냐면 희선 누나가 너무 팬이고 여기 또 다 아는 분들 계셔서 저 얼른 가서 형 저 안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승관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 뭐야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승관이 그냥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한번 원래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10몇 명이 됐어요. 두 분은 어떻게 친구? 토마토. 저희 미스터 큐. 아 미스터 큐구나. 1998년. 와. 희선이를 엄청 괴롭히는 역할로 나온 거죠. 맞아. 실제는 반대인데. 아 언니가 실제는 제가 맨날 괴롭히고요. 장난치고 좋아하는 언니니까. 근데 거기서 역할이 엄청 괴롭히는 아주 그냥. 저는 이제 언니가 막 괴롭혀도 끊임없이 캔디처럼 막 꿋꿋하게 그렇게. 맞네. 지금 회사 나가봤자 손해야. 수습딱지도 못 떼고 나왔다면 누가 써주겠어? 어제 분명히 한혜원 씨가 패턴 가해실에서 공장에 갔다 준 거 아니야? 창피한 일입니다. 건방 떨지 말고 벗겨! 그렇게는 못합니다. 벗겨.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드라마가. 그쵸? 아니에요. 그때 최초. 최초 악역. 맞아. 굳이 뭐 하라면 최초로 악역이 떴다고 하는. 악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여자. 아, 두 분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둘이 쌍둥이 같아요. 그 밤에 그 나물이 계속. 그런 거겠지. 일주일에 거의 몇 번 연락하는 거야? 아니 언니도 바쁠 때는 연락 못 하고 나도 바쁘면 연락 못 하는데 한번 통화를 하면 또 이제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통화가 길어지고. 보통은 얘기하는 역할, 들어주는 역할 이런 이렇군요. 제가 한
90하죠. 아,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네. 일방적인 관계. 언니는 이제 귤 따다가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 몇 번 안 받고 넘긴 적도 있으세요? 짜증이 얼마나 났겠냐고. 낚이지 마, 낚이지 마, 낚이지 마. 아니, 둘은 뭐 너무 오래됐잖아. 아니, 근데 오빠랑도 광복절 특상. 근데 그걸 또 혜진 씨를 또 얘기해야 돼. 아끼는 데가 없네. 아니, 왜냐면 혜진 씨가 거기 나왔잖아. 그래. 맞아, 거기서. 혜진이 형이 거기서 애인이에요? 그렇지. 야, 정말 상상도 못하네. 저는 그 선배님의 그 립스틱 노래 부르던 그 씬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분홍의 립스틱. 네, 분홍 립스틱. 오늘 밤 나는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사랑스럽던 그 사람 흰발 없이 바라보던. 잘했다. 이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여기다 갖다 앉혔는데. 그럼 뭘 하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릴 때 같이 많이 노셨었던 거예요? 선배님의 20대들? 그죠, 20대 때. 이선 누나의 플러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우리가 남자들한테 어떻게 플러팅을 한 게 있어? 없지? 없잖아. 왜 그래? 대답. 없지? 없잖아. 왜 그래? 대답을 안 하잖아. 방금 화내는데? 우리가 플러팅할 게 뭐 있어? 대답 언니, 안 하냐, 언니. 이쪽에서 할 건 없지. 나 불안하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플러팅은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두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할 일이 없었던 게 왜냐면 김희선 씨는 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머 왜 이래. 어머 그럼 없을 수가 있어. 맞아 안 돼. 어머 진짜 맞죠. 마셔 빨리. 진짜 속상해하시는데. 마시면 더 얘기할 텐데. 마시마. 마셔 빨리. 아니 희선이 몸이 안 좋다며. 몸이 안 좋은데. 그러네. 목이 타서. 아, 김희선 씨 되게 재밌는 캐릭터시네요. 되게 재밌네요. 아니 근데 제가 희선이 지금 재밌다고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되게 놀랍거든요. 희선이가 약간 이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아, 어떤 캐릭터? 원래는? 야, 너 가. 네가 나를 그런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나 원래 찐친끼리 있으면 이렇긴 한데. 후회하게 해주겠대.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시킬 건 뭐라 부르셨어? 희선이 텐션에 10분의 1도 안 10분의 1도 안 뭐야 저게 갑자기. 아, 뭐야 이게. 약간 낯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정도 텐션이에요. 갑자기 왜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지금 다 어색한 거야. 왜 갑자기 저한테 너무 웃겼어요. 일단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고 네. 거기 같이 술 먹는 멤버가 우리 네 명인데 저 빼고 셋 다 정말 극 아이의 극 A형의 그런 걸 다 믿진 않지만 나 O형이야. 근데 성향이 영훈이 너 봤지? MBTI가 아니라 우리 O형 A형 얘기. O형 A형 얘기. 저도 MBTI 아니에요. 형님 MBTI 뭐 어떻게 되세요? 난 그냥 좋은 거야. 저도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세븐틴이 정말 와요? 세븐틴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 옵니다. 아 맞네. 예, 예. 아 그러네. 승만이가 제주도에 예. 제주 출신 와가지고 예. 사인 받아가야 돼. 예. 귤 농장 이름 얘기해 주시면 또 그래. 대박나세요로 해가지고 연예인 사인 두 개잖아요. 대박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나영 선배님들 요즘 사인해달라는 요청 엄청 많을 거야. 옛날 고척돔에서 팬미팅 한다면서. 야 기사에 그냥 막 고척돔에서 팬미팅 한다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야. 진짜 믿어. 믿어. 아 내년에 코첼라 나가신대요. 거기 어디야? 미국이니? 이게 뭐지? 이게 손님이 뭐지? 왔나 보다. 손님? 이렇게 그냥 있는 거구나. 손님이 왔나 보다. 손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승관아. 야. 아이고. 일로와 인사 드려. 인사 승관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승관아. 야. 아이고. 일로와 인사 드려. 야. 아이고. 일로와 인사 드려. 나는 그냥 껴있는 사람이었으면 일로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그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요. 또 너 고향에 계신 또 우리 송윤아 선생님이요. 네, 이러세요. 너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 수저 좀 갖고 올게요. 유뱅 중 아니었어? 네, 유뱅 끝나고 왔어요. 네. 야, 이렇게 유뱅했어 오늘? 오빠, 네. 유뱅했어. 아유, 고맙다 승관아. 와, 이거 좋다. 승관이 뭐 먹을래? 밥 안 먹었지? 근데 저 아세요? 아, 당연히 알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인물 퀴즈에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알죠. 네. 두 분 사인 받았어요. 저도요. 너무 신기해 그냥. 아니 너 아직도 제주도에 가족이 계시나? 네, 부모님 살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언니도 제주도에 집이. 선배님 10년 되셨대. 아, 어디 사세요? 저 대정이요. 대정 서귀포 대정 쪽. 조용한데 아주 잘 가셨네요. 시골. 섭지코지는 어때? 아, 섭지코지는 유명한 관광지니까. 아. 형님도 그쪽에 뭐가 네. 있네 그러면. 아니 아니. 뭐 있네. 얘기해. 야, 다 있어. 뭐 있네. 여기 있네요. 뭐야? 갑자기 석지코지 땅이야 펜션이야 뭐야? 나는 그냥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주도를. 제주도에 뭐가 있... 이번에 신곡 마에스트로 나왔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세븐틴으로요? 부석순으로요? 세븐틴. 아, 네. 마에스트로. 네, 마에스트로. 1등 했어? 1등 했어요. 얘네는 뭐... 아, 무조건 1등. 아유, 축하한다. 어, 그 이제 그런 걸 완전체라고 하죠? 네, 맞죠. 완전체 맞죠? 완전체로 1위를 하셨군요. 아, 이게 나 이거 이게 개, 저희를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일곱 시에 만나죠. 오! 그거 제가 통화 연결음이었어요. 아까 컬러링이라고 했다가 네. 통화 연결음이고 손오공 다 한다니까. 아,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빈지스라면 으로 가는구나. 어쩌다가 언니 세븐틴 분에게 또 빠이셨어요. 세븐틴 분들한테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그 노래 찾는 어플 있죠. 그걸로 했는데 부석순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아, 7시에 들어줘. 그거를 네. 이제 듣고 노래 제목을 모르니까 그 어플로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들려주면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부석순이라는 처음에 부석순을 먼저 알았어. 7시에 그 노래를. 네, 7시에 만나죠. 7시에 만나죠. 네, 들어줘. 네, 그래서 부석순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세븐틴을 알게 되고. 그러면 승관이가 먼저네요. 네. 아, 세븐틴 전에. 진짜. 그래서 그 노래하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보니까 승관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 신기하다. 아, 너무 선배님이 진짜. 좋아해 주신다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7시에 그것 좀 한번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 그게 없어. 우리는 그건 없어. 왜냐면 우리는 뭐 들려줘 그런 거 없고 부담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있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있어. 들려줘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나도 참 당황스러워. 자, 그러면은 이 타임에서 네.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세븐틴을 너무나 좋아하는 김희선. 안 돼, 아껴. 안 돼, 아껴. 아끼는 게 뭐예요? 뭐 부탁하지 마. 멤버 이름 몇 명 정도 아니야? 와이거 어렵다. 뭘 아끼라는 거다. 죄송해요, 누굴 아끼라고 자꾸 승관이를. 아껴. 아무도 승관이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김치 국물 좀 마시세요, 먼저. 뭘 아끼려는지 나는 세븐틴 멤버 이름을 어느 몇 명 정도 아나 그리고 궁금해서 그냥. 자, 멤버 이름. 민규. 오. 조슈아. 오. 오. 부승관. 오. 우지. 오. 이름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쵸? 네. 훌륭해, 이 정도면요. 아니, 더 아는데 여기까지. 멤버들도 부러워하겠지, 순간이? 아니, 수근이 형이 불렀다 해서 나오면 아까도 그 정한이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유, 고맙네, 이렇게 얘기해줘서. 미안한데 형 못 간다고. 제일 큰 형, 정한! 네, 정한이 형. 네. 제일 큰 형! 야, 다 하네. 진짜로. 하지만 네가 제일 좋대. 네. 그래, 좋다. 진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부석순을 처음에 알게 됐는데 그 부가 왜 부지? 이랬어요. 그렇죠. 제가 부씨여가지고 그러니까. 제주 부씨여가지고 부승관이거든요. 세 명인 거지? 부씨, 석씨예요? 네, 성민. 그다음에, 석씨예요? 네, 성민. 그 이름이 성민. 중간 다른 멤버 성민. 그러면 그 순영이 순영이. 예. 그냥 부석순만 기억해줘도 감사해요. 부석순. 막 다 알려고 하시. 부씨만 알아요. 예. 부승관씨만 알고 석씨하고. 석씨랑 순씨는 아니에요. 순씨는 아니구나. 저는 진짜.
스케줄 좀 얘기해줘. 뭐 국내 콘서트라든지 뭐 진짜. 있으면은 우리 또 네, 무조건 다음에 무조건 초대해드릴게요. 아, 근데 세븐틴 콘서트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괜찮았어요? 너무 웃기고 말도 너무 잘하고 용이 갔다 왔어요. 네, 저 갔다 왔어요. 보는 내내 무대도 재밌는데 토크 시간이 진짜 재밌어요. 둘이 나이가 그러면 한 살 어린데 빠른 어려요. 어린데 빠른 이면은 친구 아니야? 그 얘기 다 했는데 그 얘기 다 했는데 좋아요, 근데 좋아요. 진짜 네. 여기 너무 좋다. 괜찮지? 이거 진짜 술자리거든. 어, 맞아. 뒷북 치고 토크 끊기고. 근데 이게 진짜 술자리 바이브야. 어,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괜찮아. 아직도 기억나. 아육 때 화장실에서인가 저한테 맞아. 선배님 잘생기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 딱 봐도 나 안 잘생긴 거 알면 자기가 에이. 자기 에이. 얼굴 더 작으면서 아니 근데 그때 제가 1년 차인가 2년 차였어요. 아니 그냥 감사했죠. 네. 근데 앞에 세븐틴 있으니까 대박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팬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같아요. 그런 말을 해주셨었어요. 맞아 해줬어가지고 감사하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너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우리 땐 다 음해거든. 음해 모략질 뭐 이런 거. 아육대가 뭔가 했는데 우리 때 드림 출발드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 출발드림팀. 그래. 딱 그 느낌. 야, 나 거기서 금메달도 땄어. 출발드림. 오빠 나 높이뛰기 1등했어. 진짜요? 드림팀의 허프. 자, 갑니다. 김희선 1m55cm 성공. 잘합니다 정말. 여자 이제 제14라운드. 높이는 1m60cm. 아, 닿나요? 1등 하면 금메달 줬었어. 예전에는 금 많이 줬는데. 아 진짜 금이요? 한 냥씩 줬거든 금. 한 냥. 응. 그때는 금 한 돈이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애들이랑 여행을 가보니까 네. 진짜 다 어디가 아픈 거야. 이게 이 생활을 7년, 8년, 9년, 10년 하면 직업병이네요. 그러니까 연고를 계속 갈아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연고의 수명을 닳게 하면서. 재활치료 받고 주사 맞으면서 무대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프다 그러지 마. 내가 아픈 것도 아니야. 아이 그건 아니죠. 형은 나이가 있으니까 아플 수 있는데 얘는 형님은 그냥 자연적으로 아플 나이. 형은 아플 나이야. 안 아프면 이상한 나이야. 근데 보니까 성룡 그 성룡 아저씨는 제키 형이랑 좀 몸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어깨 부상은 무슨 영화? 그럼 그 영화 한 장면이 딱 나와요. 다쳤을 때 영상이. 그래서 50몇 군데가 뼈가 부러진 게 그 뼈 마디마디마다 영화의 NG 장면들을 만들어갖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마지막 회에 성룡 나오거든요. 네. 이설은이 절친이죠. 유일하게 체인해가지고 제키찬. 진짜로? 네. 분위기를 좀 약간 전환 위해서 우리 승관이 저요? 노래를 한 곡 해요? 왜냐면은 그 노래 한 번 7시에 들어줘 그거 한 번 그 노래 들으면 되게 드라이브 하고 싶어져. 이 노래 아세요? 알아요. 같이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기 아닌가? 저기 컬러링이 있대. 해봐 이거. 아, 이거 잘라나 모르겠네. 아. 어, 이 생라이브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야장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알려줘요 네. 알려줘요 오늘 직부등에 떠나지부터 만원의 늦은 버스 택시를 참 안 했었던 Rush Hour 너의 표정 알고 싶어 좀처럼 나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이 여기 있어 하루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하나 달이 오기 전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Be here with me 그래서 원래 지친 하루 한 잔 이때 그냥 한 잔 하면서 원래 먹는 노래인데 이게 우리 때 감성까지도 네. 울리네. 거의 50이 다 된 우리 때. 아, 좋아하신 이유가 있다. 아우 잘 들었다. 아, 이거 세 명 파트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승관아 너무 고맙다. 맞아. 다들 와도 좋다.